그 강의 초반에 얘기해서 우리가 출제 경영에서 봤었지만은 함수열 파트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임용시험에 해석학에서 함수열 문제는 그냥 거의 그냥 무조건 나온다. 웬만해서는 나온다. 별 이변이 없는 상황 나온다 봐야겠어요. 왜냐면 이제 함수열 쪽, 함수열이라든지 함수항 급수 이쪽을 물어보면은 우리가 해석학에서 배운 여러 가지를 동시에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게 또 미분하고 관련도 있고 적분하고 관련도 있고 연속이랑도 관련 있고 극한이랑도 관련 있고 이래가지고 이쪽 한 문제만 물어보면은 그냥 골고루 물어볼 수 있기도 해가지고 이쪽 파트가 이제 해석학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파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최근에 안 나온 적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함수열 보도록 할게요. 함수열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수열했었잖아요. 수열. 수열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나왔던 게뭐 구간열 이런 것도 나왔었죠. 이번에는 함수열이에요. 함수가 나열돼 있다. 그죠? F1, F2, F3, F4 이렇게 함수들이 나열된 거예요. 근데 물론 같은 구간에서 정의된 그런 실함수들이어야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A에서 정의된 그런 실함수 F1, F2, F3 이런 것들을 함수들을 나열한 것을 함수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 함수들의 함수열이니까 이런 것에 뭐 어떤 극한의 관심이 지금 일단 있어요. 얘네들이 어디로 다가가는가, 뭐 수렴하는가, 발산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제 보면은 FN이 요 함수열을 FN이 A에서 정의된 함수열일 때 각점 X에 대해서 FNX가 수렴하면 A는 지금 정의역이에요. 정의역에 있는 각점 X에 대해서 FNX는, 자, 요건 뭘로 볼수 있을까요? 요거는? 수열로 볼수 있겠죠. 맞아요, 아니에요? 요건 수열이에요, 아니에요? 수열이죠. 지금 각점 X에 대해서, 그러니까 X는 지금 고정했어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F1X, F2X. 다 자연수 단위마다 무슨 실수를 내뱉어요. 맞죠? 실수 F1X, F2X, F3X. 그러니까 수열이에요. 각점 X마다 요 수열이 수렴하면 이 함수열은 A에서 전별 수렴 또는 간단히 수렴한다고 한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기호로 이렇게 쓸수 있겠죠. 각 x에 대해서 fnx가 n을 무한대로 가면 이게 수열이니까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무슨 극한이 있어요. 만약에 수렴해서 극한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fx라고 한다면 각 x마다 수렴값이 있으니까 그걸 다 모아서 각 x마다 다 모아서 우리가 이제 뭐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요 함수 F를 극한점들을 다 모아놓은 그 F를 요거의 전별 극한함수 또는 간단히 극한함수, limit function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호로 요 함수 FN이 F로 수렴한다 해가지고 요렇게 쓰기도 하고 아니면 간단히 이렇게 화살표 기호로 나타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뭐 대략 여기 요 정의역을 우리가 한요 정도로 제한시킬게요. 여기를 우리가 A라고 한다면은 함수가 뭐 처음에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이게 F1, F1, 그 다음에 뭐 F2, 그 다음에 F3 이런 식으로 와서 계속 이게 함수가 가서 만약에 요 함수에 요 함수에 이제 다가가는 거지. F 이렇게 각점 X에 대해서 여기 만약에 X라고 한다면은 각요 A는 각점 X에 대해서 요게 뭐예요? F1X 요 점이 F2X 요 점이 F3X. F3X. 이런 식으로 F4X, OX 땅땅땅땅 했더니 점차적으로 여기에 가까이 가는 거지. 그죠? 여기에. 요게 FX. 근데 이제 이렇게 각 X마다 뭐 어디로 수렴해요? 요 X마다는 여기로 수렴하고, 여기는 계속 해보니까 수열이 열로 수렴하고, 또 여기는 열로 수렴하고. 극한들을 다 모았어요. 그럼 어쨌거나 이게 함수가 되겠죠. 그거 F라고 둔다 이거지. 얘를 극한 함수라고 둔다 이거지. 그 기호를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FN이 요 F로 수렴한다. 이렇게 기호를 쓰겠다 이거죠. 이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조금 헷갈리는 이유가, 처음 접하는 사람은 헷갈리는 이유가, 수열은 좀 심플해요. 그냥 수가 땅땅땅땅 나열돼서 어디로 가까이 가는가. 그건데, 이 함수열은 동시에 생각해요. 이게
수열의 집합들이, 이 수열들이 많죠. 그죠? 이 각점마다 수열이, 이 수열은 또 어디로 가고, 이 수열은 어디로 가고. 그러니까, 이 덩어리가 가는 거죠. F1이라는 이 함수 덩어리가 가고, 그죠? 각점마다, 그것이 다 어디로 가는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수열보다는 좀더 복잡한 거죠. 그죠? 어쨌거나 그렇고, 그러면은 이제 점별 수렴의 엄밀한 정의는 이렇게 되겠죠. 엄밀한 정의는 각점 x마다 그 수열에 수렴한다는 조건을 만족하면 되겠어요. 왜냐면 fnx가 수열이라며. 그죠? 그러니까 fn이 요 함수 f의 점별 수렴할 필요 충분 조건은 어떻게 보면 정의인데, 엄밀한 정의인데요. 각점 x에 대하여 그 수렴한다는 정의를 만족하면 되죠.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n이 존재하여 n 이상의 모든 n에 대해서 fnx, 얘가 아까 그 수열이었죠? fnx-fx, 그 차가 엡실론보다 작다. 당연한 거예요. 요게 이제 점별 수렴의 엄밀한 정의가 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점별 수렴함을 보여라. 수렴함을 보이려면은 일단 뭐를 고정한다? 처음에? 엡실론이 먼저다, 점이 먼저다. 점이 먼저예요. 자, 연속에서도 F가 구간 A에서 연속임을 보여라 했을 때 뭐가 먼저예요? 일단 점을 주는 거예요. 내가 각점마다 연속임을 보이고 싶으니까 일단 점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엡실론 주고, 그거에 따라서 델타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 델타는 점에도 의존하고, 엡실론에도 의존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점별 수렴함을 보이려고, 각점마다 수렴한다라는 것을 보이고 싶기 때문에 일단 점을 고정해요. 내가 수렴을 보이고 싶은 그 점을 일단 고정을 하는 거지. 그 점을 일단 고정을 하고, 수렴을 보이자 이거지. 그럼 엡실론 줘야죠. 그러면은 그 수렴한다는 조건을 만족하는 n이 존재하면 되는데, 이 n은 당연히 이 내가 처음에 고정한 x에도 의존할 거고, 아무렇게나 준 이미 엡실론, 요 엡실론에도 의존을 한다 이거지. 맞죠? 의존하는 그런 n이 존재를 해가지고, 요거를 만족하는 그런 n을 찾으면 되겠다라는 거.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뭐 대략적으로 이해는 했고, 이제 예제를 계속 보면은, 이해가 이제 잘될 거예요. 자, 각 자연수 n에 대하여 함수 fn을 요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랬을 때 함수열 fn이 R에서 점별 수렴함을 보이시오 이랬어요. 맞죠? 자, 그러면은 요거 일단은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림을 먼저 볼게요. 이 함수들을 좀 나타내 보자 이거지. 자, f1이라는 함수는 어떻게 돼요? f1이라는 함수. 걔는 1분의 x, 즉 x죠. 그죠? f1x는 x니까 얘가 F1이라는. 맞죠? F2는 요거지. 기울기가 2분의 X 지금. 요게 F2지. F3은 당연히 기울기가 또 3분의 1. F3.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계속 N을 늘려주면은 F1, F2, F3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뭔가 될것 같네요. 맞죠? 그럼 아래에서 점별 수렴함을 보여라. 실수집합 아래에서 점별 수렴함을 보이라고 했으니까 각점 실수 x에 대해서 그 수열이 수렴하겠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점을 잡더라도 뭐 내가 임의적으로 여기를 잡았어. 요 x에 대해서 f1x 여기죠. f2x 여기예요. f3x 여길 겁니다. 4x, 5x 계속 찍다 보면은 걔가 어디로 수렴해야 하네요. 수렴? 하죠. 어디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하는 거 함수 값을 봐야 돼요. 사실 f1x는 이 점은 아니에요. 여기지.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치역이니까 f1x, fx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 점으로 보는 거예요. 더 이해하기 쉽게. f1x, f2x, f3x, 따다다, f5x 해서 요 점으로 수렴하잖아. 어디로 수렴해요? fnx가 각점 x마다 0으로 수렴한 거지. 어떤 점 x를 잡더라도 다 0으로 수렴해요. 0, 0, 0, 0, 0, 여기도 0, 여기도 0, 여기도 0. 다 아닌 데 있어요? 없죠. 그럼 각점 x마다 값을 0으로 주는 그 함수. 즉, 0함수죠. 걔가 바로 극한함수가 되는 거죠. 다 모아놓은 거. 됐어요? 그게 점별 극한함수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은, 일단 뭐 보이라고 했는데, 각점 x마다, 각 x에 대하여, fnx는 m분의 x인데,
얘가 어디로 간다? 0으로 수렴한다 이거지. 자, 우리가 이제 극한을 취할 때 뭐부터 정한다고요? 자, 이게 여러분 이게 뭐 f(n)x면은 아마 여러분이 함수열이 주어지면 n도 있을 거고 막 x도 있을 거예요. 같이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전별 극한 함수를 찾기 위해서는 일단 뭐부터 고정한다? 전부터 x부터 고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x 움직이면 안 돼, 이제. x 내가 뭐 하나 정했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럼 x 하나 정했어. 그럼 얘는 일단 something 수예요. 그럼 얘는 뭘로 보는 거야, 이제? 수열로 보는 거예요. 그럼 변수가 뭐예요? n이지. n을 무한대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럼 0으로 가지. 그럼 n 무한대로 가면 x가 막 바뀌니까 뭐 어쩔 줄 모르. 그게 안 되는 거야. x를 고정해야지. 알겠죠? x 고정하고 n 무한대 보내면 0으로 가는 거야. 됐죠? 각 x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맞죠? 그럼 요거 임으로 fn이라는 거는 우리가 극한함수를 f라고 한다면은 극한함수는 뭐라고 두면 되겠어요? 0함수로 두면 되겠죠. 됐죠? 요걸 우리가 엄밀하게 보이면 어떻게 돼요? 아까 엄밀한 정의. 자, 임의 x. 자, 뭐 이렇게 할게요. x라 하자. 임의 실수라 하자. 그러면 엡실론 주죠, 이제.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엡실론에 대하여. 엡실론에 대하여 그 fnx, 요 fnx가 수렴한다라는 걸 보여야 돼요. 얘는 뭐라고요? x를 이제 고정을 했으니까 수열이라고요. 그럼 수열의 수렴을 보여야 되는 거니까 어떤 자연수 n을 찾아야 돼요. 맞죠? such that n. 자, 뭔지 몰라요, 근데. 뭔지 모르고. 뭐, 아무튼 존재한다고 합시다. 내가 좀 찾았다 치고, 고 n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n에 대해서 뭘 보여야 돼요? fnx-fx의 차가 엡실론보다 작다. 보여야 되는데, 얘는 지금, 이건 0이죠? 극한함수는 0이에요. 극한함수 0이고, 요거는 n분의 절대값 x지.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양수니까. 요렇게 됐고, 저 라지 n보다 클때 이렇게 된 거니까, 요렇게 되겠죠? 맞죠? 그럼 요거를 이렇게 엮어주면 되겠죠? 맞죠? 그러면 얘 n을 어떻게 택해주면 되겠다? 엡실론분의 절대값 x. 여기 x 들어가도 돼요? 된다니까. n은 뭐에 의존하니까? 엡실론하고 x에 의존하니까 괜찮아요. 됐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엄밀하게 보인 거예요. 요거는. 만약에 임용해서 뭐 전별 수렴함을 보이시오라고 잘 하진 않아요. 전별 수렴함을 보이시오. 왜냐면은 전별 극한함수는 직관적으로도 빨리빨리 찾을 수 있으니까 그걸 보이라고는 잘 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뭐 보이라고 했으면은 엄밀하게 보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각 x마다 뭐 이렇게 간다. 가서 극한함수 뭐다. 그렇게만 보이면 돼요. 근데 만약에 뭐 n 엡실론 논법 뭐 굳이 그런 말을 꺼내진 않겠지만은 엄밀하게 그렇게 그걸로 보이라면 이렇게 보이긴 해야겠죠. 자, 그럼 계속 몇개더 해볼게요. 각 자연수 n에 대해서 함수 fn을 요것으로 정의했어요. 함수열 fn이 폐구간 0,1에서 전별 수렴함을 보이시오. 이랬어요. 자, 얘도 일단 먼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려보면, f1x 뭐예요? x죠. 황등함수. 요거. 맞죠? f2x는 x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될 거예요. f3x는 x의 3승이니까 더 요렇게 되겠죠. 맞죠? f4x는 더 되고 더 이렇게 누울 거예요. 맞죠? 얘가 f1, f2, f3.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직관적으로 각 x마다 어디로 수렴해요? 뭐 요점, 임의적으로 요점으로 한다면. 여기가 f1x, 여기가 f2x, 여기가 f3x, 4x, 5x 해서 어디로? 얘도 0으로 수렴하겠네. 이거지. 근데, 그럼 0, 1에 있는 모든 점에서 다 0으로 수렴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는 빼고? 1은 빼고. 1은, f1, 1은 요거. f1의 1은 1이에요. f2의 1은 또 1이에요. f3의 1은 또 1. 1, 1, 1만 계속 찍는 거지. 그럼 극한은 1로 봐야지. 자, 그러면 극한함수는 됐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임의 x, 각 x마다인데 여기 있는 임의 x에 대해서는 fnx는 뭐고?
x의 n승인데 여기에 아니지 지금 반대로 했어요. 여기 아니고 구간을 잘못했어요. 요렇게 해야지. 자, 요거는 어디로 가고? 0으로 가고 그 다음에 x가 1이면 fn1은 1이 계속 나오니까 1로 가는 거지. 그래서 극한함수가 뭐다? 0, 1 폐구간에서 정의된 실함수인데요. fx 값은 어떻게 주냐면은 이렇게 x가 0, 1 여기 구간에서는 0으로 x가 1이면 1로 이렇게 가는 이거라 하면 fn은 f로 수렴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죠? 요거 이제 엄밀하게 안 보이고 그냥 요렇게만 할게요. 자, 그리고 참고로 만약에 얘를 좀 구간을 바꿀게요. 요렇게 나오면 gnx가 역시 x의 n승인데 구간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로 바꿨어요. 자, 요거는 요것이 전별 수렴해야 하네요. 일단 전별 수렴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이것은 마이너스 1, 0 여기에서 전별 수렴 안 해요. 이유는 gn 마이너스 1 전별 수렴이라는 것은 각 점마다 임의의 점마다 그 수열이 수렴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얘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의 n승이야. 요 수열은 수렴 안 하잖아. 그러면은 전별 수렴하지 않는 거지. 한 점이라도 수렴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그건 전별 수렴하지 않는 거예요. 맞죠? 이것은 수렴 안 하니까. 됐죠? 그럼 전별 극한 함수를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수렴 안 하니까. 자, 이제 하나 더 볼게요. 함수열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실수 전체집합에서 얘가 아래에서 전별 수렴함을 보이시오. 자, 일단 x가 뭐면 x가 0인 건 자명하죠. n이 몇이든 간에 x가 0이면 분자가 지금 0이 돼버려 가지고 뭐가 돼요? f nx가 0으로 계속 나와요. 그래서 0으로 일단 수렴을 하고 만약에 0이 아니면 0이 아니면 f nx는 어디로 갈까? f nx는 어디로 가요? 자, 요게 지금 어디로 가는지 극한을 보고 싶은 거죠? x는 어떻다고요? 0이 아닌 어떤 something 숫자라고요. 정해졌어요, 이미. 얘는 수열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요? 그거 n 제곱이고, 그거 n이잖아요. 그죠? 당연히 n 무한대로 보내면 분모차수 높으니까 0으로 가는 거지. x 뭐 x 아무거나 넣어보고 해보세요. 계속 0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0으로 간다. 자, 그러면은 즉 fn이라는 것은 극한함수를 바로 0함수가 되겠네요.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참고로 이 함수 지금 일단 요렇게 봐가지고는 이 함수가 뭐 어떤 모양인지 좀 알기가 힘들죠. 자, 이건 참고로 우리가 fn 얘를 미분을 해볼게요. 자, 미분을 해보면은 x에 대한 미분 1 플러스 n제곱 x제곱의 제곱이에요. 자, 그럼 목미분법 쓰는 건데 지금 n 그 다음에 붙이고 마이너스 붙이고 미분 2n제곱 x 요거죠. 그러면은 얘가 0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n 일단은 캔슬하고요. 1 플러스 n제곱 x제곱 마이너스 2n제�곱 x제곱은 0. 맞죠? 그러면은 얘가 뭐가 됩니까? 1 마이너스 n제곱 x제곱은 0이니까 요거 된다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n분의 1 요렇게 된다라는 거네요. 맞죠? 도함수 저 미분계수가 한마디로 0이 되는 그 점은 바로
플러스 n분의 1하고 마이너스 n분의 1. 그래서 증감표 그려보면은 극소 극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x를 무한대로 보내면 x로 무한대로 보내면은 0으로 가요. 0으로. 그죠?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도 0으로 가고 fnx가 n을 고정을 했을 때 fnx 형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n을 고정한 상태에서 x를 무한대로 보내면은 0으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도 0으로. 분모차 수가 x제곱이니까. 그럼 함수 개형이 거의 다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띈다 이거죠. 자, 뭐 f1x만 먼저 보면은 여기가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n분의 1, 즉 마이너스 1이란 얘기예요. 여기가 1이란 얘기고. 맞죠? 그럼 여기는 f2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2분의 1,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fn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n분의 1, 여기가 마이너스 n분의 1. 극소, 극대. 그래가지고 0으로 갈수록, 아니, 무한대로 갈수록 0,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수록 0.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대략적인 그래프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전별 수렴 하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어떤 임의의 점을 생각을 하더라도 다 어디로 가요? 다 0으로 가죠. F, 뭐, X 여기 생각한다면 여기, 뭐, 더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의 계속 0으로 가죠. 그죠? 만약에 요 점을 한다면 F1은 여기, F2는 여기, 뭐예요? 상승하는데? 상승하는데? 큰일 났다. 3은 뭐 더 올라갔다 해서 뭐 이거 어디로 가나? 아니죠. 이게 잠깐만 상승할 뿐, 어쨌거나 이 꼭대기가 이 점 안쪽으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이 볼록 한 대가 n이 증가할수록 1, 2, n 이렇게 계속 1, 2, 3, 4 계속 증가할수록 내가 어떤 임의의 점을 잡으면은 이 극대를 갖는 그게 이 점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잠깐 상승할 수는 있지만은 다시 요 라인을 타기 때문에 내려온다 이거지. 그래서 올라갔다 다시 당당당당당당당 이렇게 된다는 거지. 어느 순간. 맞아요? 왜냐면 계속 이게 n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꼭대기가 점차 이 y축에 가까이 다가가기 때문에, 붙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전별 수렴한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나오면 항상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 네, 균등이라는 말 나오면 다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임용에서 좋아하는 말은 뭐, 균등 연속, 균등 수렴, 이런 거를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A에서 정의된 함수의 fn과 함수 f에 대해서 다음 명제를 만족하면, fn은 집합 A에서 f에 균등 수렴한다라고 하고, A에서 이제 이 화살표를 두 개를 넣어요. 화살표를 이렇게 두 개를 넣습니다. 하나만 넣으면 전별, 두 개 넣으면 균등이란 얘기예요. 자, 그럼 이게 균등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역시 균등이기 때문에 전별 성질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집합의 성질이에요. 집합 자체적으로, 집합에서 함수 덩어리가, 함수가 그 극한 함수로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을 먼저 잡지 않고 임의의 엡실론 주고 바로 n 찾아요. 점에 의존하진 않죠. Epsilon에만 의존해요. 그런 n이 있어가지고 그 n보다 큰 모든 n하고 a에 있는 모든 점 x에 대해서 fnx-fx가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이거죠. 그것을 우리가 좀 뭐 그림으로 좀 알아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a를 이렇게 좀 제안할게요. 요 정도 구간으로 제안할게요. 여기를 우리가 a라고 합시다. 됐죠? 그래서 fn이 만약에 f로 어떤 함수 f로 수렴한다. f가 만약에 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 f에다가 플러스 엡실론, 마이너스 엡실론 그렇게 주는 거죠. 맞죠?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그런 거니까 x 띄고 생각하면
이거를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맞죠? 함수 F가 있고 여기다 이제 플러스 엡실론 해요. 이렇게. 여기 F 플러스 엡실론. 여기 F 마이너스 엡실론. F 마이너스 엡실론. 이렇게 뒀어요. 그러면은 F1이라는 게 F1, 요 F1이라는 게 뭐 맨 처음에는 뭐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려질 수 있겠죠. F2도 뭐 그려져요. 그려지다가 어느 자연수 n 이상부터는 요 사이로 이렇게 뭔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요 차이로. 그게 100인지 뭐 1000인지 억인지 몇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그런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100이라고 한다면 요게 지금 그 뭐라는 거예요? 저 자연수 f 처음으로 최초로 이제 들어오는 그 n, fn이 된다라는 거지. 이제 요 n 플러스 1부터는 다 요 띠, 밴드 사이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요? 요게 바로 균등 수렴한다라는 의미예요. 알겠죠? 전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함수 뭉뚱이로 그냥 함수 자체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미 엡실론 던져줬을 때그 차이 안으로 함수 자체가 다 들어오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모든 x를 먼저 정하지 않고 x가 여기 모든 x에 여기 있어요. 요걸 써줘야 돼요. 어디에서 균등수렴하는지 a에서 균등수렴한다. 그럼 여기 모든 x 써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또 보여보죠. 각 자연수 n에 대해서 함수 fn을 이렇게 정의할 때 함수 fn이 R에서 극한함수로 균등수렴함을 보이시오. 자, 이게 뭐 극한함수라는 말이 안 나와도 함수 fn이 R에서 균등수렴함을 보이시오 이래도 자동으로 당연히 극한함수로 균등수렴하라는 의미예요. 맞죠? 일단 극한함수가 있고 그 극한함수로 균등수렴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쨌거나 극한함수를 일단은 먼저 찾아보자. 아까처럼 그러면은 뭐각 x 이미 x에 대해서 fnx가 어디로 가요? 자, 저기 사인 나왔으니까 절대값으로 처리합시다. 그러면은 n분의 사인 nx 플러스 n 요렇게 되죠. 요것이 어쨌거나 x를 지금 고정하는 거죠. 맞죠? x를 여러분이 뭘로 하나 아무거나 하나 딱 잡더라도 어쨌거나 사인 안에 있으니까 1보단 작아요. 따라서 여기는 n분의 1이 되겠고 맞죠? 조임 정리해서 0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x를 잡더라도. 자, 따라서 fn이라는 함수는 0함수로 전별 수렴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맞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이제 균등 수렴함을 보이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점 먼저 주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엡실론 먼저 주는 거죠. 엄밀하게 보인다고 했을 때 임의의 엡실론. 임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바로 n을 지금 찾아야 되는 거죠.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고 찾았다 치고 그러면은 고 자연수 n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n과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f nx 마이너스 fx 차의 절대값은 자, 요거는 자, 극한함수가 지금 0이에요. 그러니까 요 fx는 0이죠. 그죠? 그럼 fnx의 절대값만 보면 되겠어요. n분의 sin nx 플러스 n. 요거. 자, 엮을 수 있죠? 사실 저 조임 정리했을 때 똑같은데, 요렇게 되겠고, 요렇게 되겠죠. 맞죠? 요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긴 x가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그러니까 x에 관련된 표현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뭐 상수 이런 건 같이 있어도 되지만은 자, 따라서 이제 말을 어떻게 써준다? 어디에서 균등 연속인지 써주라 그랬어요? 집합 R에서 fn은 f로 균등 수렴한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 지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균등수렴이 뭔지 알았고 그거의 부정이 뭘까? 부정. 균등수렴하지 않는다. 그럼 아까 그 명제를 만족시키지 않은 거죠. 그 부정이죠. 요거 부정이 뭐예요? 요거 부정. 적절한 어떤 엡실론 제로가 존재를 해가지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그 n보다 큰 자연수 n이 존재하여 어떤 여러분이 n을 잡든 내가 100을 잡든 1000을 잡든 너가 말한 그보다 큰 자연수 n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누구도 있고 집합 a의 점도 있어가지고 이 모든이에요. 부정이니까 어떤이죠. a에는 어떤 점도 있고 이 n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도 있어가지고 fnx-fx의 차가 엡실론 제로보다 크거나 같더라. 이게 부정이 되겠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뭐가 존재하게 되는 거냐면 존재하게 되는 거냐면 엡실론 제로가 일단 존재를 하긴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 요 엡실론 제로가 존재하는데 존재하고 어떤 애가 또 존재하냐면은 모든 자연수 n마다 뭐 1이면은 그러니까 내 모든 자연수 n마다 존재하는 거죠. 1 잡아도 1보다 큰 어떤 자연수 존재하는 거고 2 잡아도 2보다 크거나 같은 어떤 자연수가 계속 나와요. 자연수마다. 그러니까 이제 수열이 나오게 되는 거죠. 1일 때도 뭐 나오고, 2일 때도 뭐 나오고, 3일 때도 뭐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거 일 때마다 A에 있는 점이 또 나와요. A에 있는 수열이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집합. 자, 이거죠. A에서 정의된 함수열 Fn이 함수 F에 균등 수렴하지 않을 필요 충분 조건은 엡실론 제로가 존재하는데 어떤 엡실론 제로다? 요 자연수 각 자연수 k마다 k보다 크거나 같은 어떤 자연수 nk하고 a에서 xk가 있어가지고 요것의 차가 엡실론 제로보다 크거나 같은 즉, 요 엡실 양수 엡실론 어떤 엡실론 제로에 대하여 요거가 되는 fn의 부분 함수열 fnk하고 a에서의 수열 xk가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됐죠? 요게 이제 그러면은 이제 필요 충분 균등수렴하지 않을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사용해서 우리가 앞에서 맨 처음에 세개 예제했었죠. 그거에 대해서 그 함수열이 균등수렴하는지 봅시다. 자, 8.1.1이 뭐였냐면은 n분의 x 요거였고요. 8.1.2가 xn승이었고, 그 다음에 8.1.3이 이게 조금 아까 뭐 복잡했었죠. fnx가 1 플러스 n제곱 x제곱분의 nx 요거였어요. 요것이 각각 균등 수렴하는지 알아보자. 라는 건데, 균등 수렴해야 안 해요? 1번, 첫 번째 거.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균등 수렴하는지. 얘는 어떤 애예요? 함수열이? 간단하게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가는 애. 맞죠? 맞죠? 그러면 극한함수는 뭔데? 요건데. 그럼 극한함수보다 플러스 엡실론, 마이너스 엡실론 줬을 때그 사이로 어느 순간부터는 다 들어오겠는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왜냐하면 아무리 기울기가 낮더라도, 아무리 기울기가 낮더라도 약간의 기울기만 있으면 지금 집합이 어디기 때문에 실수 전체 집합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이 선을 넘어선다, 안 넘어선다. 넘어서죠. 그러니까 그런 애는 찾을 수 없어요. 균등수렴 만족하는 그 애는. 맞죠? 직관적으로 우리 알수 있어요. 균등수렴 하는지 안 하는지. 얘도 마찬가지. 지금 요렇게 이런 식으로 막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애죠. 근데 극한함수가 뭐예요? 여기. 그러면 여기서 내가 플러스 엡실론 마이너스 엡실론 해. 뭐 대략 그냥 여기만 보더라도 어때요? 어느 순간부터 들어와요? 안 들어오지. 아무리 이게 눕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게 이걸 쫓아가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이쪽 때문에 이쪽에서 깨지는 거예요. 맞죠? 얘는 그러면 아까 그 그림 다시 갑시다. 요거. 얘는 그러면. 얘도 안 되죠. 극한함수가 뭐였는데? 이거 0인데, 내가 0보다 조금 더 크게, 여기. 조금 더 작게, 여기. 사이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N을 계속 늘려도 안 들어오지. 계속 이게 극대를 1을 찍는데, 1을 찍는데 무슨 여기 사이로 들어와. 하나도 안 들어와, 하나도. 심지어. 맞아요? 내가 엡실론을 1보다 작게 해놓으면. 하나도 안 들어와. 뭐, 무한계 들어오는 것긴 커녕 하나도 안 들어오게 할수 있어. 그죠? 균등처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요거를 만족하게 되는 그런 애들을 다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자, 찾아봅시다. 자, 첫 번째. 엡실론 제로 있고요. 그 다음에 NK 있고요. 그 다음에 XK 있어야 돼요. 맞죠? 이거라 하면, 이거라고 한다면은, FNK, XK-F, XK. 요것이, 엡실론 제로보단 크거나 같아야 돼. 자, 어떻게 할수 있어요? 자, 요거 엡실론 제로 일단 지웁시다. 여기 뭘로 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요 NK는 보통 웬만해서는 다 그냥 K로 두면 돼요. K. 웬만해서는 별 이변이 없는 이상 K로 두면 되겠고, 그다음에 요 XK, 그 집합, 저 A라는 게 지금 여기는 실수고 여긴 0일 뭐 폐구간 이런데 그 집합에서 균등 수렴을 방해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요맨 처음에 얘는, 즉 얘는 균등 수렴이 방해하는 쪽이 뭐 0이에요, 무한대 쪽이에요? 무한대 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뭘로? 뭐 K분의 1 이런 거 말고 K 같은 걸로 주면 된다 이거지. 그건 상황에 맞춰서 좀 약간의 생각은 해. 막 완전 100%막 기계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생각은 해야 돼요. 요 K라고 두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얘가? 얘는 일단 0이고 극한함수 0이고 얘는 K분의 K지 뭐. 맞죠? 빼기 0, 1, 아하. 2분의 1로 하자. 이렇게 된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균등수렴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시 엡실론 제로. NK, XK. 이거랑 하면 FNK, XK-FXK. 자, 얘는 어떻게 돼요? NK는 웬만해서는 제 K로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XK를 주고 싶은데, 요 XN, 요 함수열에서 요 균등 수렴을 깨지게 하는 쪽은 0일 폐구간에서 어디다? 0 쪽은 괜찮아요. 근데 어디 쪽? 1 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깨지는 거지, 이게. 여기서 자꾸 빠져나가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1로 다가가는 그런 수열로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웬만해서 그 1로 다가가는 수열. 그 집합 안에 있으면서. 그러면 어떤 애로 줄 수가 있냐면은, 아, 그리고 이제 모순도 이끌어야 되면서 그런 수열로 애들 줘야 돼요. 그래서 요런 애로 생각할 수 있다. 2분의 1에 K승 말고 K분의 1승. 요걸로 주자 이거지. 그러면 K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0으로 가니까 1로 가는 거 맞아요. 얘가 1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정의역 안에 있으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보면은, 뭐가 돼요? XK 넣으면 2분의 1에 K분의 1승에 N승이니까 NK승이니까 그냥 K승이죠. 근데 우리 K로 뒀으니까. 빼기 0. 얘 뭐예요? 2분의 1이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4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얘도 그러면 엡실론 제로. NK, XK. 요거라 하면 FNK, XK-F, XK. 요거의 차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NK는 K로 줄게요. 자, XK가 아까 뭐였지? 아, 그, 이렇게, 극대극소 계속 찍는 거. 1하고 마이너스를 찍는 거. 어디에서 균등이 깨졌어요? 무한대로 갈수록? 아니죠. 무한대는 잘 누워 있었어요. 그죠? 0함수에 계속 가까이 갔었어요. 어디 쪽으로 갈수록 끊겼냐면, 0 쪽으로 갈수록 계속 그 볼록한 게 계속, 그죠?
뭐 어떻게 됐어? 이렇게 됐었나? 맞아? 뭐 이런 식으로 됐었잖아요. 0쪽으로 갈수록 여기 자꾸 빠지는 거지. 여기 자꾸 빠지니까 여길 벗어나잖아요. 그죠? 0쪽으로 갈수록. 한마디로 0으로 가는 그런 애를 줘야 돼요. 근데 여길 K로 내가 둘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생각을 하는 거지, 이제. 그러면 얘가 뭐가 될 거니까? K제곱 될 거니까 이런 게 어떤 상수가 something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쉽게 잡을 수 있죠. 얘는 누구로? K분의 1로 이렇게 잡아주면은 상수 나오겠죠. 1 플러스 K제곱, K제곱분의 1, K분의 1, 마이기 0. 얘가 몇이에요? 2분의 1이네. 역시 그러면 위에 거랑 똑같이 처리하면 되겠네요. 맞죠? 됐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보일 수가 있겠고.